안녕하세요. 저는 연희. 저는 윤희. 저는 로기. 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의 수제 맥주를 직접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저희 앞에 지금 맥주 4개가 나왔습니다. 버드나무 브루어리에서 만든 맥주 4개인데요.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첫맥주라 그런가? 그냥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약간 비슷한 수입맥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쵸? 다음은 이게 즈무블랑. 즈무블랑. 아,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즈무블랑. 얘는 약간 사이다? 탄산 느낌이 네, 좀 많이 좀 나요. 더, 네, 아까보다. 네, 탄산 느낌이 많이 보다는. 나요. 미노리는 제 입맛은 좀 달았었거든요. 네네. 얘보단 지금 저희가 먹은 즈무가 더 도수가 높아요. 네. 네. 점점 취해가는. 하슬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가 아는 IPA 딱 그 맛이에요. 오, 저는 지금까지 세계 중에 가장 맛있는 찬나요? 네, 지금까지. 왜 로기 씨가 IPA 눈을 뜬 거예요, 이제? 어, 근데 항상 좋아하던 맛이 있었는데, 어. 아, 그게 IPA였구나. 어. 자, 다음은 오죽. 얘는 알코올 함량이 7.5예요. 네, 제일 가장 높습니다. 와, 진짜 높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풍미가 깊다. 이런. 어, 네. 어. 남는 게 네. 되게 오래 가는데. 그리고 약간 초콜릿 향이 나지 않으세요? 다크 초콜릿 맛.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소개할 것은 속초. 네, 속초예요, 속초. 네. 어, 아까는 병맥이었는데 지금은 캔맥을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귤맛 나는 것 같아요, 귤맛. 아까 그 IPA보다 도수가 낮다 보니까 확실히 덜 써서 제가 먹기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어. 속초 한번. 속초! 속초 한번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설보다는 조금 씁쓸한 맛이 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있어요. 제가 달달하고 느낀 게 과일의 맛이었어요. 네, 저도 쓴 맛보다는 단맛이 더. 저희가 IPA 먹다 이걸 먹으니까 네. 특히나 더 당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깔끔한 걸 찾는다면 동명왕을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 냄새는 일단 아, 궁금해. 뭐 약간 간장에다가 아 간장인데 약간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살짝 참기름이요? 간장에 제 개인적으로 제 맛을 표현을 잘 못해서 참기름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아, 진짜 신기하네. 참기름 아니, 냄새가... 느낌이 나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이 말을 해서 느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냄새를 네. 맡았는데 그 느낌이 확 나요. 먹자마자 바로 흑맥주가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맥주를 8개 먹었어요. 아, 벌써 그렇게 네, 8개를 먹다 보니까 조기 퇴근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은 네. 저희 앞에 있는 이 맥주는 뭔가요? 바싸 검산 맥주는 이제 홍천 용오름 맥주마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맥주인데요. 저 들어봤어요. 용오름 맥주마을 되게 네. 유명해요. 네. 세네요. 알코올 느낌이 세요. 탄산이 세다는 느낌이 좀. 그 데킬라가 한류인데 뭐 데스페라 땡이라는 게 있는데 어. 제가 그걸 가장 좋아하는데 아. 그거랑 약간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서 어 상당히. 지금 이 검산 맥주 중에서도 이게 제일 낮은 도수거든요. 지금 아, 사도. 정말요? 네, 사도예요. 처음에 딱 마셨을 때 이건 사도 같지 않고 더 진한 느낌. 사실 뭐 이 정도 먹으면 맥주가 다 비슷해요.
10병째 먹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얘는 부드럽고 얘는 좀 세요. 거친 느낌. 그래서 지금 이 맛이 살짝 기억이 잘 안 나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오. 그만큼 센 것 같아요. 오. 너무 센데요. 표정이 왜 표정이 저희 이거 다 소개하는 건데 표정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맥주들이 남아있던 그 향을 한 번에 여기 싹 오. 덮어버린 그냥 완전. 끝맛이 시큼한, 새콤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아는 밀맥주랑 좀 다른 느낌. 맞아요. 네, 나쁜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는 밀맥주는 조금 더 부드럽다. 지무블랑보다는 조금 더 센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12가지의 수제 맥주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강원도 내 수제 맥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직접 가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네.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